이렇게 맡아봤으면 좋겠다. 밀가루에 알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먹어서 뭐. 뉴컨트리랑 약속했거든요. 아, 아이? 어머. 약통. 짠. 하이 스파클스. 안녕하세요. Welcome back to my channel. 오늘은 Guess what it is? 제가 유튜브를 처음 오픈했었던 날부터 꾸준히 계속 요청을 해주셨던 컨텐츠를 한번 준비해봤어요. What's in my bag? 제가 약간 뭐 아니면 도인 것 같아요. 미니백을 들 때는 정말 아무것도 안 넣고 다니고 거의 이렇게 가방이 있으면 다 stuff it in 하는 편이긴 해요. 요즘에는 특히나 뭐가 많아서 좀 무거운데 한번 쏟아볼까요? 얘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 좀 추천받아가지고 구매한 건데 파워샷 G7X Mark II. 사실 여러분도 제 채널을 좀 팔로우 하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카메라를 잘 안 써요. 핸드폰이 좀 짱인 것 같긴 해요. 얘는 사실 너무너무 무거워요. 뭔가 핸드폰도 있는데 얘까지 가져가고 이런 장비까지 와우. 그래서 얘는 집에서 아니면 뷰티 이런 거 할 때 앞에 놓고 하면은 좀 좋은 것 같긴 한데 야외에 가지고 다니는 거는 이거 진짜 무겁습니다. 안 가지고 다녀요. 이거는 셀피 스틱이라고 하죠? 이거는 유튜브용으로 산 건 아니고 그냥 집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저도 제가 잘 못하긴 하지만 잘 안 서요. 이렇게. 그래서 말을 좀 안 들어가지고 잘 쓴다. 얘 사람 가리네. 방송을 알아. 이거는 좀 유튜브 촬영할 때 많이 썼던 아이? 어머. 요즘에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리고 트래블도 많이 하니까 그런 좀 포비아 같은 게 생겨가지고 요즘에 제가 정말 애용하는 아이들인데 이런 손 세정제 쓰면 손이 되게 건조해지잖아요. 근데 이거는 건조해지지가 않아. Leaves hands feeling soft. 되게 소프트한 느낌? 손을 못 씻을 때가 많잖아요. 화장실이 없을 때도 있고 트래블할 때는 뭐 빨리빨리 막 다니고 해야 되는데 그럴 때 되게 좋고 촉촉하고 얘는 비행기를 탔을 때 되게 편안하게 옷을 입고 마스크를 쓰고 이거를 따가지고 막 뿌리는 거예요. 사방에 내 의자 내 뭐 everything. 아! 그 스프레이를 다 뿌리고 난 다음에 제가 하는 거는 이 와이프스예요. 이것도 디스인펙팅 와이프스인데 이것 또한 비행기에서 제가 만지는 모든 부위를 전 다 닦아요. TV 스크린, 의자 리클라인 하는 이런 버튼 아니면 테이블, 리모컨 컨트롤, everything. 그리고 마스크! 마스크는 요즘 필수템. 그래서 꼭 하나씩 가지고 다녀요. 이번에는 저의 약통. 짠! 이렇게 저는 한 이틀 먹을 정도는 챙겨갖고 다니는데 아 이거 세 개는 제가 처방받은 거예요. 예전에 제가 피곤하고 지쳐있어서 검사를 받으러 가기도 했지만 그때 제가 뭔지 모르는 무언가를 먹으면 이렇게 알러지가 올라오는 거예요. 목, 팔 이런 데 다 뭔가 두드러기처럼 빨갛게 막 올라왔었거든요. 몸에 영양분이 없고 밀가루에 알러지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잖아요. 제가 밀가루 너무 좋아하거든요. 빵순인데 너무 슬퍼서 어떻게 하면 이걸 개선할 수 있을까 하니까 거기 의사 선생님이 영양분을 다 섭취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프리스크립션 받아서 이제 먹기 시작한 건데 그 뒤로는 그 밀가루 알러지가 없어졌어요. 한 달 정도 먹고 난 다음부터.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에는 제가 안 믿었었어. 그럼 먹어서 뭐. 당해보고 느껴보니까 이제 정말 믿어요, 여러분. 어쨌든 얘는 RGQ인데 피로 개선하는 그런 친구고 얘는 오렌지 색깔은 에너지업인데 뭔가 멀티비타민 그리고 미네랄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 거고 얘 투명한 거는 비타민 D예요. 비타민 D 같은 경우에는 야외 활동을 하면 생긴다고 하는데 야외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도 그게 모자르대요. 그래서 꼭 비타민 D는 섭취해 주시는 게 좋고요. 얘는 유산균. 얘는 노니. 노니는 안티에이징, 스킨 개선하는 거에도 좋고 그리고 염증 예방에도 너무 좋다고 해요. 그래서 얘도 요즘에 좀 챙겨 먹는 아이고 그리고 이 마지막 거는 하이알루로닉 애시드라고 스킨, 조인트, 그리고 아이즈에 좋다고 하는데 스킨에는 특히나 피부에 수분 충전이 된다고 해요. 이 아이는
하나만 그냥 이렇게 따로 가지고 다니기도 하거든요. 너무 미니백이다. 그러면은 이걸 하나 챙겨 갖고 다녀요. 이거는 멀티비타민인데 트래블할 때 좋은 것 같아요. 한 번에 그냥 먹을 수 있는. 끝! 제가 미국에서 프로듀서 분들이랑 송라이터 분들이랑 이제 작업할 때 알게 된 티예요. 맛도 괜찮고 그냥 이렇게 핫티처럼 이렇게 그냥 풀어서 먹으면 되는데 이런 데가 좀 미끄덩미끄덩해진다고 해야 되나? 되게 신기한 차예요. 먹으면 뭔가 괜히 노래가 더 잘 되는 것 같고 고음을 더 잘 할 것 같고 그런 기분이 드는, 그래서 요즘에 필수템이에요. 가죽 단이에요. 그리고 얘는 레몬 진저티는 뭐 언제나 전 좋아하기도 하고 면역력에 도움이 되는 그런 티예요. 얘는 이름도 귀여워. Emergency. 비타민 보충할 때 뭔가 비타민들을 챙겨 먹지 못했을 때 쉽게 너무 노력하지 않고 비타민을 섭취할 수 있어서 좋아요. 펜! 펜은 항상 가지고 다녀야 돼. 펜은 제가 요즘에 음악 작업한다고 했잖아요. 음악 작업할 때는 뭔가 핸드폰에 쓰는 것도 너무 좋지만 뭔가 메모지에다가 이렇게 써놓고 그러는 게 뭔가 약간 아날로그식이기도 하고 좋은 것 같기도 하고, 핸드폰으로 가사 보면서 하는 것도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항상 이렇게 써놓고 제가 막 펜으로 막 낙서도 하고 막 그러면서 하는 편이어가지고 펜도 꼭 가지고 다녀야 되고, 음악과 함께 해야 되니까 에어팟도 가지고 다녀야 되고, 빨리 선글라스도 넣어버려야겠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거든요. 툭 그냥 써도 멋스러운. 자, 이제 파우치. 오늘은 되게 파우치가 미니 뿌띠한 파우치예요. 평소에는 좀 더 큰 거를 들고 다니긴 하는데 오늘은 이 가방에다가 다 넣어야 되니까 좀 간단하게 가지고 왔어요. 일단 머리끈. 전 밥 먹을 때 머리 이렇게 뭔가 이렇게 주렁주렁 있는 게 싫어가지고 먹을 때는 뭔가 항상 이렇게 좀 묶으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향수. 얘는 메송 프란시스 커션 건데 알라 로즈라는 향이에요. 얘는 작은 거여가지고 몇 개 이렇게 있거든요. 얘는 다 써가지고 지금 한 며칠 됐어요. 얘는 이렇게 뿌려서. 뭔가 저는 향은 다 취향이라고 생각하지만 제 취향은 조금 프레쉬한 그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핸드크림. 핸드크림은 얘는 너무 유명한 제품이라서 다들 아시겠지만 얘는 그냥 깨끗한 향이어서 자주 손이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믹스를 해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 향수에 이 핸드크림을 발랐을 때 향이 충돌하지도 않고 그래서 깔끔하고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소개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화장실 갈 때 토일렛에다가 이렇게 칙칙칙 한 네다섯 번 이렇게 뿌리고 하면은 아주 기분 좋게 화장실을 갈 수 있어요. 이 친구는 저랑 조금 오래된 친구예요. 거의 다 썼어요. 근데 자세히 보면 다 안 썼어요. 그래서 아직도 전 끝까지 쓴답니다. 이거는 데클레어 제품인데 한국에 지금 안 파는 것 같아. 한국에 있나? 파리에서 구입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제품이 너무 좋은 이유가 이거를 약간 듬뿍 얹어놓고, 마스크처럼 듬뿍 얹어놓고 촬영장에 간다든지 뭐 스케줄을 간다든지 하면은 제가 각질을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약간 뜯는 버릇도 있거든요. 그러면 좀 아플 수도 있잖아요. 싹 발라주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없어져요. 없어진다기보다 진짜 매끈해지고 안 아파지고 되게 좋아요. 그리고 얘는 제가 오늘 발라가지고 립 오일인데 Revlon Kiss Glow Lip Oil Ready to Glow 002번이에요. 은은한 핑크색이에요. 이렇게 봤을 땐 진짜 진할 것 같은데 은은하게 핑크 색깔이 살짝 돌면서 그리고 되게 촉촉하고 막 그런 립글로스처럼 꾸덕거리지도 않고 되게 가벼워요. 저는 이렇게 글로시한 립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럴 때 그냥 어떤 립에다가도 발라도 좋은 아이템? 마지막으로 얘는 블랑앤클레어 제품이에요. 이거는 하이드레이팅 미스트인데 이것도 진짜 저의 필수템이에요. 비행기를 타던 메이크업을 하던 차에다가도 하나 꼭 놓는 편이고 세팅 스프레이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하이드레이팅도 되고 만능템, 항상 쓰는 템, 뭔가 리프레쉬 되는 느낌. 이 미스트의 특징은 분사력이 좋다는 거예요. 이슬 분사라고 하는데 이렇게 그리고 향이 너무너무 좋아요. 설앤향은 제가 처음에 설앤 라인을 개발할 때 직접 개발한 그런 향이에요. 되게 깨끗하고 퓨어하고 그리고 프레쉬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맡아봤으면 좋겠다!
다른 특징은 미네랄이 풍부한 Tasmanian rainwater가 주 성분인데 Tasmanian rainwater는 one of the purest waters on earth라고 해요. 그래서 정말 미네랄이 풍부하고 그리고 되게 촉촉하게 관리를 시켜주는 그런 성분이에요. 이 안에 꽉꽉 가득 담아져 있습니다. 저의 데일리템이에요. 막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blancgroup.com Blanc & Claire 사이트에서도 구매할 수 있고요. 일단 저의 완전 리템이에요. 이 정도면 나 진짜 잘한 거야. 제가 비컨트리랑 약속했거든요. 제가 잘 찍어주겠다고. 자, 여러분들이 요청해주셨던 What's in my bag?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와, 혼자 신나! 또 다른 컨텐츠가 보고 싶으시면 아니면 다른 게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꼼꼼히 체크해서 다음 컨텐츠를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Bye, Sparkle!